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3절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란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오늘도 그렇게 선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내 입술이 주를 기뻐하며 내 마음이 주를 찬양할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스리는 모든 마음과 세력과 상황들이 다 바람같이 떠나갈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오직 주만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 주신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포하고 주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선포하며 노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존전으로 부르시고 이 성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셨으니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구원과 주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아니하고 실망해졌지 아니하고 오늘도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기뻐하며 화답하며 하나님 신령과 하나님 진정한 노래로서 주님을 향하여 화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을 내가 사모하며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성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총과 성령의 안위하심과 주님 주시는 귀한 은총이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흠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생명이 주를 찬양할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내게 한량없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새벽 주의 은혜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총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삶을 덮어주시고 오직 주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대 가운데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오늘도 내가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이우시고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보화들로 은사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능력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도육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하루,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그분이 임할 때 특별히 세 가지의 현상이 드러났었다 어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청각적으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바람은 아니었지만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의 혀 같은, 뱀의 혀 같은 불이 각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가 촉각이라고 할까요? 사람의 입에, 입술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대인방언, 지상방언,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학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장했습니다. 내 의지로 말한 게 아니었고 내 머릿속에 정리된 생각들을 언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긴급한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방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허락하신 것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를 혼미케 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셨는데, 바벨, 혼란, 흩어짐, 주님의 징계였죠. 인류가 스스로 높이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들을 꺾어버리신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회복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제 모든 민족, 방언, 족속, 언어들이 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사건이 대인방언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방언을 통해서 주님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 방언의 사건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에게 영적 체험을 주고 내게 이렇게 신령한 은사가 있어 개인을 높이고 자랑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되었던 유대인들이 각 나라, 지역들,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저들이 다시 모국으로 돌아가고 저들이 있는 땅에서
교회를 세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방언 사건은 세계 선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신호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여있던 사람들, 오순절, 3대 절기 중에 하나였던 이 칠칠절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 충만과 함께 저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이해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선은 저기 갈릴리의 촌떡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자신들의 난곳 방언으로 각양 언어들로 말씀이 전파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이전에는 두려워서 무서워 숨던 자들이 거리로 나와 담대하게 저들의 입으로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저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자신이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을 만날 때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각양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전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경험을 바꾸는 건 도전이 따릅니다.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가하는데 되지 않을 때는 저 사람이 미쳤다, 또는 어제 본문 마지막 절과 같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어제 본문 제가 12절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놀라 당황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변화되기 싫고 내 가치관 변화되기 싫을 때는 저 사람들 술 취한 거야, 저 사람들이 미친 거지,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주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일어난 그 놀라운 은혜와 변화, 예수 만난 이후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어느 행실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판단하기가 쉽죠. 그런데 이 같은 세상 사람들의 이 조롱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15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이 일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 생각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사실은 다른 모든 변화들도 그들에겐 센세이션을 일으켰겠지만 베드로의 변화 자체가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나 낚던 어부였습니다. 예루살렘 주류사회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인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더구나 헬라 철학자들 중에는 소피스트, 떠돌이 궤변론자들이 많았고, 사람들을 자신의 철학과 어떤 가지고 있는 신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다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전면 무대에 나설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증가하는 사람들이 전하지 못하도록 윽박지르던 사회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다 다락방에 숨어들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자신의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린 여자 종에게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지 못한 채로 주님을 부인하던 그런 연약한 자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모인, 명절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것도 이미 조롱이 시작됐어요. 그 가운데 전면 무대에 나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찬송에도 고백한 대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예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내 이성과 경험이 작동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경험, 내 생각, 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주시는 담대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어떤 신령한 상태에 빠져서 내 모든 이 현실적 환경을 초월한 어떤 상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경험을 지배하는 어떤 힘에 의해 내 삶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예수 충만이요, 내 의지와 생각이 그 앞에 굴복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헌신하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던 말씀,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믿음, 그것이 성령 충만에 의해서 온전한 지배를 받고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타협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서야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이 내가 더 나은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생활 양식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 사도 베드로의 변화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그런 변화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모인 사람들에게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 지금은 오전 9시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게 아닙니다. 오전 9시에 지금 거리에 나섰어요. 그럼 성령 충만한 시간은 몇 시에?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부지런해요.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건 주님에 대한 그 열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특심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붙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길을 걷는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 사람의 역사에서 주님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는 그런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 인격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뢰하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성령님은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소멸되는 영이기도 해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이 중요한 우리의 삶의 태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님은 소멸되기도 해요. 누구에 의해서요?
나라에 대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던 분이잖아요.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나갈 만한 강력한 능력의 영이시지 않습니까? 듀나미스. 오직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강력한 분이신데도 성령님은 내 인격이 그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쉽게 참여하고 내 안에 부정하고 엄란한 생각들로 채우면 성령님은 설거머니 자리를 떠나세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강한 영으로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내 인격이 그분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할 때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셔서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그분의 창조주의 능력을 발휘하세요. 그러나 내가 부인하고 내가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 그분은 서멀서멀 불이 꺼지듯이 성령님 내 안에서 사라져요. 과거에 내가 어느 순간에 성령 충만 받았다. 그것으로는 결코 우리 신앙이 보장되지 않아요. 예전엔 진짜 좋았지. 우리 교회도 옛날에는 이렇게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 제가요 젊을 때는요 진짜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불이 계속해서 내 안에서 불타오르려면 내 안에 순종의 기름이 하나님 앞에 들여져야 돼요. 기름을 준비한 설기론 다섯 천에 순종이에요, 순종. 성령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내 안에 거룩의 그 은혜로 채우고 죄와 단절하고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옛 과거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 십자가를 못 받고 그분이 거룩하신 영인 것처럼 내 안에 거룩을 도모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온전한 주인으로 다스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새벽에 오셨으니 부지런한 건 검증된 것 같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님은 이른 아침에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분은 맑은 영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9시 이전이면 사람들이 가장 정신이 또렷할 때예요. 뭐 새벽 예배에 나와서 조시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잠이 덜 깨서 그런 거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여러분 아침에는 영이 가장 맑은 시간 아니겠어요? 내 정신이 맑을 때. 사실은 성령 집회는 새벽 시간에는 잘 안 어울려요. 그렇죠? 저녁에 그래도 좀 마음도 이렇게 느긋하게 풀어져 있고 또 저녁에는 이렇게 감성적으로 예민한 때이기 때문에 뭐 찬양도 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찬양도 있고 분위기가 되고 그래야 성령님의 은혜에 쉽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순절을 보면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결코 종교적 엑스타시를 통해서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우리의 민족적 정서 안에 있는 샤머니즘 같은 건 보면 반복적으로 북소리를 계속 치고 또 비슷한 어떤 그 주문들을 반복적으로 함으로 엑스타시 상태에 들어가서 어떤 신접한 영적 상태를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렇게 만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성령님은 내 영이 굉장히 맑을 때
내가 깨끗하게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들로 물들기 전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 임하는 영이 진짜예요. 그래서 뭐 기독교 안에도 죄송하지만 그런 일들이 왕왕 있죠. 그렇게 해서 임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이 가장 맑을 때, 이성이 깨어 있을 때, 내 사고가 충분하게 작동할 때 성령님이 임하세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저 입신 상태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임하는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임하는 성령님이 내 이성을 지배하고 내 감성을 다스리기 시작하고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통치하시기 시작할 때, 그래서 나는 인격적으로 그분을 반응하고 초대하고 그분을 열렬히 사모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내 삶을 드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임하는 성령님, 그때 내 삶을 다스릴 때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지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도 지금까지 성령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우리 성령 사역이 어떤 신비주의나 요즘 이단 시대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은사주의로 빠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런 균형을 잡는 인격적 성령 운동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성령님의 사역은 말씀과 성령이라는 이 양날개의 균형을 건강하게 유지할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오순절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준비해 오셔서 일어난 하나님의 그 섭리의 사건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 일은 예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나이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성취죠.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의 이 성령의 역사는 어느 날 한순간에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BC 700년 전 활동하던 선지자 요엘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되었고 성령의 사건으로 주님의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쉽게 이해되는 것이 바로 늦은 비입니다. 이스라엘은 10월과 11월쯤에 이른 비가 옵니다. 파종을 위한 비죠.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땅이 첫 이른 비를 맞을 때 푸석푸석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됩니다. 기경을 하죠. 그리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주로 농사는 새벽 이슬에 의해서 유지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그 밤에 응고된 이슬에 의해서 땅들이 촉촉하게 젖고 곡식들이 자랍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추수 직전에 곡식이 여물 때 3, 4월 즈음에 양력을 의미합니다. 그때쯤에 곧 부활절이 임하기 전에 그때쯤에 이제 이 늦은 비가 임하고 그 비는 풍성한 결실을 예표해 주는 비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그랬을 때는 이 주님께서 늦은 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새 역사가 임할 거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도 보면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이틀 후에 사흘 후에 싸매시고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을 예표하는 것들이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나이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남종이든 여종이든, 여기 남종과 여종은 우리가 흔히 지금 해석을 하면 도목사 남종, 그 다음에 여자 목사들 여종, 그 뜻 아닙니다. 당시에 사회에 있었던 남종과 여종이라는 건 인격으로도 카운터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성령이 말 거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구약 성경에는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게 특정한 시기에만 임하는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증가하기 위해서 영으로 예언케 하고 또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너희 젊은이들에게 너희 아들, 딸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젊은이들이 현실적이 되기 쉽잖아요. 눈앞에 있는 문제들, 과제들이 너무 많아서 현실의 문제에 묶이기 쉬운 젊은이들에게는 비전을 주겠다. 비전을 주겠다.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이 사라지는 때가 아닙니까? 이제 내가 무슨 새로운 일들을 계획할 수 있겠어? 이제는 내 인생을 잘 마무리하면 그것으로 좋게. 그런 사람들에게도 새로운 꿈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새 은혜, 새 포도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 내 마음에 새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영을 사모하십시오. 과거에 내게 임하였던 어떤 성령의 체험이나 영적인 사건들로 만족하지 말고 내 안에 날마다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사모하고, 주여 이전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가운데 나아가고 더 영적으로 눈이 맑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더 큰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게 해주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나는 이 정도로 만족하고 또 나무 성령에 깊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신앙 스타일이 아니야 이렇게 제안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성령님은 그런 분들에게는 온전한 지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하기가 어려워요. 적당한 선에서 등들이 외교하듯이 성령님도 여기까지만, 말씀도 여기까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여기까지만, 그런 분들은 성령님이 장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내 자신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도록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지배가 임하고 오늘 약속된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에 예언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미래적인 계시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마가복음 16장에 예언한 손을 얹은 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들이 치유받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무너진 도덕성이 회복되어지고 내 안에 주저앉은 꿈이 다시 한번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내 속에 환경과 조건 앞에 좌절하던 그 모든 내 삶의 환경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능력과 힘 그리고 새로운 열정들이 부릴 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두 개의 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더 큰 어려움이 주어집니다. 19절 20절 말씀 두렵겠지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다.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해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해 피가 될 것이다. 아멘. 성령 충만을 예표하는 이 사건에는 바로 그 곁에 저주와 심판도 함께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살기 위하여
복을 선택하라. 기사와 아래는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피와 불과 연기다. 심판이에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를 것이다. 주님은 영광받으실 것이고 이전에 초림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말죽통에 누이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로 오실 텐데 주님께는 영광이지만 그날에 크고 두려운 날이 될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될수록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가장 큰 위기는 뭡니까? 저기 바깥에 있는 유혹이나 우상 숭배자들이나 이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적당히 타협하고 회색지대에 머물면서도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지 않는 이 같은 연약한 신앙이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마귀는 알아요. 교회를 넘어뜨리는 비결은 핍박이 아니고 교회를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위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현상이 우리 앞에 놓이는 거예요. 성령을 선택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이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님께로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때만 우리가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만방의 교회들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미전도 종족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시대예요. 선교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이 시대에 성령님께 온전히 충만함을 받고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적당히 타협하고 쉽게 살아가는 이 시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으로 우리를 덮지 못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와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의지하며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성령을 소멸치 않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젊은 자에게 나이 든 자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누구에게나 모든 육체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아침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과 내 생애 오늘도 내 모든 소망과 꿈에 내가 나아갈 모든 인생의 발걸음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이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같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 번을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신 주님의 구원을 오늘도 하나님 믿고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때가 마지막 날이 되어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이여 오늘도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남종과 여종에게 젊은이와 노인에게 하나님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령한 영의 역사가 우리의 머리끝부터 불과 같이 생수와 같이 바람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훑고 지나가며 통치하고 다스려지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냉수적인 모든 마음들과 냉랭한 모든 감정들과 하나님 식어버린 우리의 모든 태도들과 미온적인 우리의 모든 나약한 마음들과 하나님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초조와 사건과 문제 가운데 사로잡혀버린 우리의 모든 안일한 모든 생각과 삶의 태도들을 주님의 성령이여 불과 같이 태워주시고 성령의 바람이여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리 위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민망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의 영을 오늘도 내가 사모하오니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성령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불과 같은 주의 성령이 오늘도 여기 모인 당신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며 하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 갈 것들에 내가 얽매이며 집착하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문제 가운데 사로잡힌 채 여전히 세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신령한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생명의 말씀과 함께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죽어갈 육체에게 임하여 주셔서 산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는 참되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여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모든 음부의 권세가 사망의 모든 묶임들이 저주의 모든 결박들이 풀어지고 오늘도 하나님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넉넉한 나라들을 예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을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내게 임하셔서 하나님 여전히 주님 도덕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올바르지 못하며 하나님 결단하지 못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 넉넉한 헌신과 풍성한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조조하고 오늘도 하나님 근심하며 두렵고 사소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침륜에 빠져있고 하나님 비관적이며 비판적인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들과 삶의 태도들과 얼그러져 버리고 하나님 파괴적인 모든 심성들과 삶의 모든 자리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는 곳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어져갈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두 번을 외치고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 오늘도 하나님 붙잡혀진 모든 마음들 오늘도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가운데 오늘도 여전히 왕래하며 미온적인 모든 마음들과 하나님 냉랭한 심령들로 오늘도 하나님 교회와 뜰을 하나님 그렇게 오가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을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임하여 주셔서 고쳐주십시오. 치유하여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며 헌신하지 못하며 여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멘으로 충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사로잡혀진 마음들 하나님 세속에 얽매여져 버린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 사건에 아버지 하나님 묶여서 어떠할지 몰라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안일한 마음들을 주님의 성령이 오늘 오셔서 오늘도 독수리와 같은 하나님 새 힘으로 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후에 선지자를 통하여 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심판의 예언의 말씀들이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썩어져 갈 것들에 하나님 사망과 음부의 권세들과 저주의 영들과 하나님 모든 삼킬자를 두루 찾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서 오늘도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들을 부르사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예정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날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새 마음과 새 영과 불과 같은 생수와 같은 바람과
것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통치가 오늘도 여기 모인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모든 죽어가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으로 화답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건과 문제와 인생과 썩어져갈 세속의 모든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와 같이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 앞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려 역사하신 성령의 임재와 통치가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 가운데 열방의 민족이 주님 세우신 십자가로 세우신 주님의 처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성령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냉랭한 마음들, 하나님 모든 비관적인 심령들, 여전히 낙심한 모든 하나님 연약하고 주님 미약한 심령들이 다시 한번 불과 같은 독수리의 비상과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둘러 말미암아 모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열방의 복음의 증거가 하나님 열매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실하게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모든 육체에 부어줄 일 약속하신 성령의 도래와 임재와 역사와 통치를 바라고 소망하는 자,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제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사로운 마음과 생각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바라는 여기 있는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무리들의 머리위에, 삶위에, 생애위에, 자녀위에, 주님 세우신 열방의 교회들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